예전에 김가영 선수가 그랬어요. 관중 들어오기 시작하면 난 더 잘 칠 수 있다. 자, 초구에 대해서 이제 선수들이 다양한 방법을 좀 사용하면서 공략을 하는 걸 볼 수 있었죠. 네. 쿠드롱 선수는 왼쪽으로 돌리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복식 4승 4패. 1세트만 가지고 치면 4승 2패죠. 프레데릭 쿠드롱 선수. 남자 복식에서는 현재 4승 2패. 초구 잘 풀었습니다. 네, 외제를 많이 이용해서 끌어쳤는데요. 네. 뭐 두꺼운 두께로 끌어쳤기 때문에 투쿠션 이후에서도 한 번 더 누워서 각이 좀 짧게 빠지고 말았는데요. 치자마자 손으로 머리를 가리키며 네. 이렇게 친 게 아닌데 라는 제스처가 나왔네요. 뭐 더 두껍게 칠 이유는 없었지만 뭐 아무래도 그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덜 끌렸다면 뭐 당점이 좀 높았겠죠. 네. 네. 필리포스 카시토코스타스 단식 4승 2패, 복식은 3승 2패. 에버리지는 1.579. 여기서 회전이 살아 있죠. 네. 네. 자, 남자 선수들의 경우 15점도 굉장히 짧다고 느꼈는데 이제 뭐 11점으로 줄어든 경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심리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굉장히 뭐 상대가 쫓아오지 않더라도 쫓기는 느낌 뭐 이런 게 좀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에버리지가 높지 않은 또 간혹 이렇게 뭐 하이런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중타라고 표현하는 그 정도만 나와도 경기가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비룰리마즈 선수가 이번 시즌 정말 많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단식 4승 무패 에버리지가 1.9대가 나오고 있어요. 첫 시즌, 두 번째 시즌 뭐 단식을 그렇게 많이 치진 않았지만 그때는 1.3 중반대여서 생각보다는 에버리지가 그렇게 잘 나오지는 않는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하지만 완벽하게 각성했고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짧게 네, 들어갑니다. 지금까지의 성적만 놓고 보면 위마즈 선수가 사실 첫 번째, 두 번째 시즌에서도 단식을 더 많이 치고 싶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식을 꾸준히 맡겨주니까 굉장히 잘 치고 있지 않습니까? 팀에서 역할을 뭐 이렇게 정해줄 때마다 거기에 또 맞춰서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이 느껴지죠. 네. 굉장히 적극적인 선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 공도 정확합니다. 네. 지금도 살짝 감어치는 공이기 때문에 조금만 힘을 좀 과하게 쓰면 그 뒤쪽의 공간으로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는 조금은 불안한 그런 배치거든요. 근데 네. 아주 절묘하게 처리를 잘했네요. 3연속 득점 출발이 아주 좋습니다. 공을 바로 칠 것 같았지만 다시 한번 뜯어보고 있고요. 자, 빨간 공을 겨냥하기에는 아무래도 키스 위험이 좀 있어서 비껴치기를 시도하는 것 같아요. 네. 아, 코너로 너무 바짝. 이 정도가 딱 좋네요. 네. 그러니까 앞공을 만약에 아주 두껍게 눌러놓는 방식으로 친다면. 네. 길어지기 위해서 이제 하단을 쓰고 그렇게 되면 저기서 짧게 돌아 나오는 그런 방식이 될 수 있는데 네. 지금 뭐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회전만 빼고 굉장히 평범한 그런 중간 정도의 당점에서 보통 두께로 들어갔기 때문에 공의 변화 없이 주르륵 굴러 나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나오는 거죠. 네. 비껴치기 대회전. 자, 조금은 애매한 위치예요. 바로 갈까요? 바로 가지 않아도 네. 지금 같은 속도라면 네. 뒤쪽에서 리버스 핸드로 빠질 염려는 없었죠. 예. 네. 아, 굉장히 뭐 공 다루는 솜씨가 대단합니다. 지금 뭐
노란 공간의 거리가 조금 불편해서 저걸 뒤쪽으로 뺐다가 회자를 이용하려고 하다 보면 길게 가는 경우가 많고 네. 조금 방심하고 밀어치면 노란 공이 직접 맞거나 뭐 그런 상황이 많은 위치인데 속도 조절까지 완벽하게 했어요. 네. 오늘 굉장히 날이 서 있는 모습이에요. 이번에는 타임아웃을 부르고 앉아있는 쿠드롱 선수를 호출했습니다. 네, 지금 속도를 이용해서 코너로 빠르게 들어가는 방법을 쓰기에는 조금 어려운 위치거든요. 네. 쿠드롱 선수와 이야기를 마치고 바로 공격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대회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쿠드롱 선수가 은은한 건 지금처럼 긴 방향으로 쳐서 예. 뭐 보통 두 바퀴가 아니라 세 바퀴 돌린다는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네. 대회전을 아주 크게 한번 돌려보려고 했는데 그게 직접 맞았어요. 직접 안 맞으면 돌고 돌아서 언젠가는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했을까? 이것만 보고 친 걸까요? 두 가지를 다 보지 않았을까요? 네. 네. 와 어마어마한 이거는 비껴치려고 했던 게 걸어치기가 네. 돼버렸어요. 자, 그렇지만 6득점으로 7대 0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일단 뭐 11점까지 쳐야 되는 상황에서 7대 0이라는 스코어도 그렇지만 위마즈 선수가 보여준 이 경기력 상대 선수를 긴장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신한알파스에서 하나카드원 큐페이로 자리를 옮기게 된 신정주 선수 현재까지는 지난 시즌까지 보여줬던 모습 이상의 성적은 아직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공을 놓치면 다음 타자가 쿠드롱 선수고 공격권이 안 올 수도 있거든요. 공 모양도 쿠드롱 선수가 평상시 좀 즐겨 치는 그런 모양이 서버렸어요. 네. 뒤쪽으로 길게 본 공이 빨간 공의 움직임을 미리 좀 파악을 하지 못했네요. 네. 코스는 맞았지만 타이밍이 맞지 않았던 신정주 선수의 공격. 자, 뒤돌리기죠. 쿠드롱 선수가 과연 카시도 코스타스 선수에게 공격 기회를 넘겨줄까요? 간단하게 한 점 더 득점. 공이 좀 이쁘게 쓰질 않았어요. 지금 빨간 공을 그냥 해서 이제 투뱅크를 시도하려고 하는데요. 네. 쿠드롱 선수가 특히 좀 잘 치는 공인데. 네. 공 하나 정도 차이가 났네요. 그러니까 지금 쿠드롱 선수가 바로 들어가서 딱 보고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네. 큐로 이렇게 재고 이러지 않습니까? 네네. 평상시에 보면 뭔가 어렵다고 느끼고 재면 잘 안 맞더라고요. 쿠드롱 선수는 뭐 이미 공이 딱 움직이고 슴과 동시에 벌써 판단이 쓰는 선수인데 네. 그렇게 안 됐다는 건 좀 까다로운 공이었다는 뜻이겠죠. 카시토 코스타 선수 공격 기회를 잡고 바로 공격 성공합니다. 뭐 당구 선수 중에 자존심 강하지 않은 선수가 얼마나 있을까 싶긴 한데 그 중에서도 자존심 강한 걸로 유명한 선수들이 참 많이 있는 팀들이에요. 하나카드와 웰컴저축은행 웰컴피니스. 뭐 그걸 좀 이렇게 표출하는 선수들이죠. 네. 네. 그래서 보는 입장에서는 더 기대가 되고 재미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대회전. 네. 빠지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서로가 자극을 해서 긴 이닝까지 가지 않고 순식간에 경기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넣어치기를 좋아하는 선수들은 자, 지금 다시 득점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 이 공이 들어간 다음에. 네. 맞고 흰 공의 위치가 참 좋거든요. 저 정도면. 네. 하지만 옆돌리기를 선택하는 네. 필리포스 카시도 콘스타스. 무리하게 가는 것보다
가장 확신이 있는 방법을 쓰겠다 이런 뜻인데요. 자, 오, 네, 들어갔습니다. 조금만 더 깊었으면 좀 불안할 것 같았는데요. 네, 8점으로 앞서가고 있는 팀에서도 사실은 상대 공격이 이렇게 이어지는 모습을 보면 안심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아주 간단하게 한 점 더 추가하면서 바짝 따라붙습니다. 4연속 득점. 평상시보다는 지금 뭐 힘 조절이 좀 안 된 상태입니다. 지금 이런 형태의 공들은 지금 흰 공의 움직임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네. 평상시에 카시도 코스타 선수가 이 내려오는 노란 공에 힘 조절을 해서 빨간 공이 저 아래쪽까지 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많이 쓰거든요. 예. 네, 오늘은 조금 그 부분에서는 좀 강했네요. 옆돌리기 길게 약간 역회전을 잡고 치는 느낌인데 네. 그러니까 지금 속도보다 조금만 더 강하면 이렇게 옆돌리기 모양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적당하게 밀리도록 잘 지금 시도를 했는데 역회전을 사용해서 아쉽게도 득점으로 연결이 되지 않았네요. 부족하다면 부족하고 뭐 충분하다면 충분할 수 있는 연속 득점이지만 와 힘 뭐 쓰고 싶을 때 최대한 써보는 거죠. 이야 네. 각도가 저렇게까지 나오네요. 다시 보기 자신 있기 때문에 시도하는 공이에요. 네. 이런 공들은 원 쿠션에서 와 거의 45도로 꺾이는데요. 그렇지기에 정말 자신감을 비치고 또 그걸 그대로 성공을 시켰네요. 네. 오늘 경기 흐름 자체도 본인이 좌지우지 하겠다 이런 뜻인데 예. 자, 오, 하나 아까 빠졌어요. 말씀드린 6득점을 할 당시에 예. 그 당시에 이 장면이었죠. 이런 공과 거의 흡사한 공이었는데 지금처럼 힘이 조금만 들어가면 감김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자 여기서도 계속 짧아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회전을 먹고 쭉 늘어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계속 안쪽으로 말려 들어오면서 뒤쪽 공간에서 저렇게 빠지는 경향이 상당인데 아까는 굉장히 좋았어요. 네. 네. 공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좀 일찍 나와줘야 되는데 신정주 선수도 첫 득점 이거 만들고 공이 빠져주면서 공격을 하기에 더 좋은 코스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건 안 나온 것 같아요. 네, 지금은 뭐 당점을 약간은 위쪽으로 둬서 원 쿠션에서 투 쿠션으로 가는 각을 의도적으로 살짝 길게 만들어주는 앞공을 두껍게 치기보다는 네. 얇게 치지만 길어질 수 있는 그 방법을 썼네요. 자, 흰 공이 보이나 봅니다. 빠르게 돌았습니다. 와, 좋습니다. 앞에 있는 공을 치기보다 멀리 있는 공을 선택했던 신정주. 지금은 약간의 행운까지 좀 따라줬어요. 네. 자. 완벽하게 원했던 두께는 아니었죠. 네, 길었었는데 살짝 흰 공이 얹혀서 마치 곡구가 나듯이 공이 휘면서 이제 좀 정확한 각이 나왔죠. 예. 그래도 이제 신정주 선수 입장에서는 확률이 가장 높은 방식으로 친다고 했는데 앞공 두께가 뭐 살짝 얇았던 거죠. 예. 9대6 더블 쿠션 3로 바로 넘어가면 아 네 연속 득점을 만든 것까진 좋았는데 이제 아깝게 놓치네요. 작년과 달라진 점은 이제 7세트로 바뀌고 4대3의 승부가 그날 바로 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점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팀 전체 분위기가 급격하게 바뀌는 모습들을 이제 볼 수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공이 넘어가면서 네. 쿠드롱 선수의 첫 공타. 그래서
팀별로 그 팀의 중심을 꽉 잡아주는 그 리더 선수와 또 분위기 메이커 하는 선수, 이런 부분이 이렇게 짜임새 있게 좀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김병우 선수가 그런 부분은 참 잘해주는 것 같아요. 네. 선수들이 경기를 할때 뒤에서 힘을 주는 그런 모습들은 김병우 선수가 아마 가장 좀 앞서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고다 필리포스 응원봉을 들고 있는 필리포스 카시노 코스타 선수의 여자친구. 여기에선 통. 네, 정확합니다. 지금 뭐 테이블의 상태를 가장 잘 이해하고 치는 카시도 코스타 선수의 어떤 모습을 볼수 있었어요. 자, 길어지고 조금 미끄러운 테이블에서는 저런 공들이 회전력으로 이제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짧게 잡아야 되는데, 네. 지금 뭐딱 맞게 잡았죠. 다시 한번 뒤돌리기. 아, 힘 조절 보십시오. 뭐 대단합니다. 역시 컴퓨터 당구다. 네. 가장 잘 어울리는 수식어죠. 완전히 기울어져 있을 것 같던 그 스코어가 지금 9대 8이 돼버렸어요. 네. 네. 쿠드롱 선수가 예전만큼 힘을 쓰지 못하니까 팀 리그가 더욱 재밌어졌어요. 보는 맛은 있어졌어요. 네. 네. 자, 이것도 이렇게까지 신중하게 치네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실수가 나왔어요. 어떤 점에서 실수죠? 이제 포지션 플레이를 하는데 네. 지금 흰 공이 장단으로 도느냐, 단장으로 내려오느냐. 네. 그 상태에서 이제 단장으로 내려오도록 만든 건 사실인데 네. 좀더힘 있게 내려오는 게 오히려 더 편할 수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굉장히 애매한 위치에 서버렸죠. 자, 그러나 이런 공도 워낙 잘 치는 선수죠. 너무 많이 뺐는데 회전 살아있죠? 회전 받고 남아서 이거 넘어갈 수도. 네. 이 정도로 뺐는데도 넘어가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카시도 코스타 선수의 입장에서도 투 쿠션에서 왜 미끄러지지 않느냐라는 그런 지금 불만을 좀 표시한 것 같아요. 여기서 더 미끄러지고, 여기서는 퉁 하고 올라가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네. 좀덜 내려가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빠졌다, 지금. 굉장히 불만이 많죠. 네. 근데 워낙 그 아주 정교한 훈련이 돼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오. 저런 불만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마지막 1점 남았는데 공 모양 너무 좋습니다. 오늘 뭐 위마즈 선수가 혼자 다 하고 있는 1세트. 현재 위마즈 선수가 8점, 쿠드롱 선수는 2점. 마무리까지 한다면 승리 1등 공신이 될수 있습니다. 네, 변화 없이 가도 되는 공이죠. 회전 없이 2분의 1 정도의 두께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심지어 카시토 코스타 선수는 끝난 줄 알고 자기 짐다 챙겼어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서 들어갈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야. 공격은 이렇게 조심해서 쳐야 될 정도로 어려운 배치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회전을 먹여놓은 그런 개념도 아니고, 애초에 출발이 좀 잘못된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자, 신정주 선수가 여기서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경기 내용이 달라지는데요. 아,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하나카드 원큐페이 선수들. 네, 그냥 얇게 쳐서 빨간 공에 뒤로 돌리는 건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네.
공이 흰 공과 좀 가깝게 있다면 뭐 가마치기라도 한다든지 그럴 수 있는데 지금 네. 또 저 정도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가마치기는 좀 위험해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좀 분리를 시킨 다음에 스핀볼로 코너를 빠르게 공략해보는 건 같이 약간 위험할까요? 사실 평상시 같으면 빨간 공을 쳐서 뒤돌리기 시도가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근데 네. 이걸 회전으로 각을 잡을 것인지 팁을 뺀 상태에서 처음 출발 1, 2, 3 쿠션 자체는 좀 길지만 장 쿠션에서 단 쿠션으로 코너 쪽으로 들어올 때 짧게 들어오는 방식을 쓸 것인지 이제 그런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보다는 이제 방법론적인 그렇죠. 고민이 있었던 거군요. 네, 회전을 지금 상당히 많이 줬어요. 아, 오, 키스 좋습니다. 안 났고 돌아서 들어가며 네. 10-10 더블 세트 포인트. 참, 이 정말 극적인 승부가 나옵니다. 네. 양보할 수 없는 두 팀 그리고 네 명의 선수들. 야, 일목적구 조절도 잘 됐고 기가 막히게 들어갔네요. 마지막 한 점. 자, 이번에는 팁을 조금 빼고 들어가는 느낌인데요. 그렇죠. 네, 자, 잡았어요. 신정주 필리포스 카시토 코스타스 승리를 확정짓고 포효를 합니다. 오, 카시토 코스타스 선수가 저렇게 소리치면서 좋아하는 거 처음 보는데요. 그렇죠. 짐을 싸고 들어가려다가 지금 생긴 일 아니겠습니까? 예. 네.